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사상 최초로 부자 금메달 리스트가 그렇죠. 됐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롤모델이 아빠가 아니고 이찌루라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정범 선수랑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. 완전히 다르죠. 아, 네. 성격도 다르고 네. 저는 뭐 급해서 볼이 나오려고 이 순간 벌써 막 치려고 다녔는데 지금은 좀 차분도 하고 엄마 닮았어요? 그건 좀 엄마 닮은 것 같아요. 외모는요? 외모도 좀 엄마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준호는 솔직히 제가 야구선수를 상당히 존경해요. 그 자기만의 연습법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일주일 신 적이 없대, 그 사람은. 아니, 저는 책에서 봤는데 양키즈에 있을 때 거만이가 사타수만한테 쳤어요. 게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고 집에 들어가면 또 게이지가 또 있어요. 피칭 머신 기가. 거기서 자기가 순간 납득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. 그 안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친 선수도 그렇죠. 4시간에서 5시간을 운동 끝나고 투자를 하는데 너는 아빠를 닮으면 안 되겠다. 아빠는 옛날 그래서 본인잘 아시네. 네, 저는 인정했어요. 엄마도 아빠 이런 면을 싫어한다. 노력하지 않는 못, 안주하는 모습에서 너는 야구선수가 되면은 운동하는 법, 운동하는 습관, 자기관리는 이치로를 닮았어요. 이치로 책을 세 권을 사다 줬어요. 아, 이치로를. 그래서인지 몰라도 본인도 뭐 최고의 타격 감각이 저는 한 5년에서 7년 봐요. 그걸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. 뭐 2년 초 동안 너무 잘했지만은 3년 차 때는 내가 200안타를 치고 4년 차 때는 뭐 홈런 30개를 도전하고 이런 목표치가 있으면은 당연히 큰 무대를 갈 수 있는 발판은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. 아들은 이거 좀 해요? 못 해요. 아, 다행이네. 클럽을 줘야죠. 세대가 달라. 그것도 하는 거 괜찮잖아. 그러지 마서 놀고네. 저도 어렸을 때 일요일 날 많이 놀고 월요일 날 잤죠. 잤죠. 근데 우리 세대랑 틀리잖아요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많이 했죠. 많이 했죠. 난생이로도 했죠. 집에 먹었죠. 근데 자꾸 하지 말라. 이정모 선수가 저기 해설위원 시절에 실수가 많잖아요. 이게 계속 열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후회들이 많았다고. 의아수가 뭐 달려가서 뭐 예를 들어 이정모 선수가 좀 프리스 잘했습니다. 이래야 되는데. 짬뽀력이 너무 좋네요.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선배 내가 따까리였다고 막 이런 그런 게 문제지. 따까리였어도 행방에서 네가 해설위원이 따까리한 말 해야 쓰겠냐 이 막 이렇게 막 뱉고 나서는 가끔 추억에 다뤄나오면 재밌는데 그 따까리 얘기하고 나서는 정말 진짜 등에 땀이 쭉 흐를 때 있어요. 그래서 그 뻔히 아는 나라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어요. 그런 나이거든 우리가. 좀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. 뭐 자기를 약간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좀 비교해 주는 걸 시청자들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 게임을 우리 피디한테 넣어주지 말아야겠어요. 해설 제발 넣어주지. 제가 솔직히 정우를 낮춘다 한들 판파로 그러니까 한번 제가 딱 명언을 남겼어요. 예를 들어 뭐 정우가 정말 기아랑 했을 때 슬라이딩 캐치를 잘했어요. 캐스터로 이정우 형 같은 옛날에 어떠지? 아이고 저 정도 껌이었어요. 이러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. 저는 자꾸 옛날에 훅 들었어요. 차라리 이러니까 오히려 뭐 걔를 칭찬한 게 아니라 차라리 내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설이 이제 재밌어지더라고 이제 4년 해보니까 옛날에 저희도 차범근 위원님도 그렇지 차두리 선수 차두리 칭찬을 잘 안 해 차두리 찌는 것만 얘기해 근데 실수하면 얘기해 아 차두리 선수 정말 안 됩니다 아 우리 늘 우리 이정범 씨는 아내가 주는 용돈이 부족해서 아들한테도 삥을 뜯는다 아들이 돈 버니까 아니 아버님의 용돈 받았어요 저도 아버지들을 그러더니 아버지 아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는데 아버지처럼 가는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웃돈이 생기는 거 있어요 상금을 받은가 정우가 딱 눈빛을 보면은 뭔가 상금을 탈만하면은 옆에서 극죠 제가 달라고 선수가 선수를 잘하니 넌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엄마한테 이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기만 하는데 그러게 되고 저 용돈이 어떻게 돼요 액수가 저는 70 정우 100 한 달에? 70인데 그렇게 먹고 다니나? 안돼 70인데 그렇게 먹고 다니냐? 아시다시피 제 주위에 지인들이 되게 좋으십니다. 남한테 딴지원이 100% 있는데. 아니, 동무심에다 가끔 메시지 하면 맨날 주먹 가세요. 그리고 또 제가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또 집사람이 모르게
그런 돈도 있죠. 이 상황에서 보면 털 수도 있는데 이걸 뭐 알아서 하고. 아니 내가 저기 이종범 선수가 이제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았어도 그 일본도 가고 그래가지고. 어휴 많이 그래. 벌었어요. 진짜 많이 벌었는데 네. 아버님이. 이런 얘기 보이세요? 아버님 좀 힘들겠지만 네. 그래도 아이고. 잘 버티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아니, 본인이 이렇게 한 건 없어요? 없어요. 아 본인은 없고.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애들한테 정말 힘들게 해주지 않는 야구 선수가 되자 하는 게 일단 목표였고 그래서 정우한테도 거의 보면은 그냥 장난삼아 약간 이제 이거 얘기할 때 돈 얘기하면 약간 코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. 아, 근데 이 새끼가 약간 총알이 있는 거야.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갑자기 막 승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사니까 저도 해봤으니까 오히려 돈 버는 친구가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죠. 몇 년생이죠? 98년생. 그 우리 동이나 동갑인데 네. 우리 동현이는 진짜? 네, 우리 동현이는 왜 정우가 형같이 21살 만으로 20주세요. 작년, 그러니까 작년에 20살이었던 거잖아. 와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. 근데 뭐, 이정우 선수도 저기 메이저리그 갈 아닙니다. 저는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아요. 아 진짜? 그 고생 너무 하냐고. 저희가 뭐 스윙을 보면요 이 친구의 미래가 좀 보여요. 그죠? 근데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동네 깡패를 데려가겠어요. 제가 동네부터 잡고 그다음에 그냥 골목대장 골목대장 잡고 소리야?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래,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우리 이 돈만큼을 못하면 우리 리그도 괜찮고 도전은 좋죠.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우는 제가 판단이 하려면 일본 볼을 것 같아요. 일본은 스타일이? 스타일이. 장타는 아예 홈런 30개를 친 사람이 장타라가지 홈런을 한 개, 두 개 친 정우는 단타형이거든요. 이걸 굳이 주위에서 정우야 너 홈런 20개 차지 연봉 많이 올라 이렇게 바람 넣은 친구가 있어요. 아, 그렇지. 그 친구 말해라 그래. 야, 정말 내가 홈런 정리하겠다.